신 바지개 시장의 창날입니다. 오일장. 아, 도로목도 말리고 동. 내 말이 40짜리 짤아요, 엄마. 들어봐요. 갈치, 열기. 와, 열기 크다. 내가 나눴어. 누가 사겠는겨? 그걸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세 마리 얼마짜리예요? 국회가 얇다고, 내가 나눴다고. 이거 만 원? 이렇게 만 원? 만 원? 야, 이 시간이 아직 그거 가야 소야. 이 시간이. 내가 오늘 그 미소머리 파는데 다 하고 떨이라고 말하면 안 돼. 껍을 주게 주기도 가야 소야. 그건 얼마씩 하는데요? 그 세 마리 이만 받는데 다 이만 가고. 전부 다? 예, 다 이만 가고. 껍을 주게 주기도. 맛있는 최고 좋은데, 그거 보이고. 어떻게 해도 맛있고 해놔도 좋고. 와, 이 이면수 아니야 이거? 이면수 맞죠? 두 마리 만 오천 대, 한 마리 만 오천 대, 두 마리 이만 오천. 엄청 크네. 두 마리 이만 오천. 이 자, 세 번도 없어도 아니고, 더 많이, 더 많이. 자자미. 대구. 한 남. 안녕하세요. 오징어 생물 왔어요. 오징어 몇 잔인데? 5천 원, 8천 원, 만 원. 문어. 우산 고등어는 세 마리 만 원. 문어 그 생물. 참치도 엄청 크네 이거. 그래서 이거 갑니다. 죽변에 가 죽변에 고기가 없어. 만 원, 두 마리 만 원, 8천 원, 만 원. 지금 폭마다 나그네 전체적으로. 없더라고요. 배갈라 드릴게. 없을 때예요? 네, 지금 고기가 고등어 안 사세요? 맛있는 거예요. 꽁치철이잖아요. 꽁치도 안 나온대요. 꽁치 지난달에 10만원짜리 팔고는 미쳐갖고 애들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까지 올라 수량을 안 해. 여기 축변에 이거 다 넣나 놀고 있더라고. 원래 꽁치가 나와야 오징어가 나온다네. 근데 그게 안 맞는데 지금 꽁치가 꽁치가 한창 나와요. 그게 없어. 그래, 이제는 큰일이네. 물때가 점점 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 남해안 고기가 고등어 요즘 많이 나거든요. 그게 고등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꾸로? 그게 물때가 이제 좀 있으면 갈치도 많이 날 거예요. 그 갈치도 올라오는 거네? 그렇지, 물 수온 따라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나올게 일로 가서. 그렇지. 이야. 골뱅이도 어마어마하게 크네. 귀한 꽁치가 여기 있네. 꽁치 8마리 만원. 8마리 만원이면 한 마리 더 주시네. 꽁치가 안 잡혀 난리. 가입하세요. 대구. 갈치 꽁치가 이면수 오징어 겁내 오징어 문어. 아, 문어 좋다. 큰 바다 수산의 주인입니다. 고기가 없어. 날씨가 날 더운 날은 고기 안 말라. 안 말라? 파리 끓. 파리 끓으면 새끼 끓지. 아, 그 팔 게 없네. 지금 고기 팔 게 없지. 그냥 항해도 고기가 없어. 예. 산불 때문에 고생 많았지. 많은 건 많아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우리 바로 앞에서요? 응, 우리 집 산 다 탔어. 아이고야. 응. 집은? 아유, 내가 볶음이네 생선입니다. 열기 이런 건 얼마씩 해요? 한 마리 만 원. 한 마리 만 원? 잘 말리셨네. 고기 좋고. 이런 거는 7천 원. 아, 요건 7천 원짜리야? 세 마리 2만 천 원인데 2만 원 깎고. 아, 한 마리에 7천 원인데 세 마리는 2만 천 원인데 한 천 원간 깎아 주신다고. 요거는 유가재미, 요거는 새치. 아, 새치 요즘 새치가 좀 나오네. 예. 이렇게 해서 만 원이야 이거? 감정이 나와. 요걸 새치라고. 이게 여기 사투리 아니라 새치가. 새치. 원래는 이면수인데, 그죠? 응. 청복어물. 청복어물 주인이 아주 웃음이 아주 그냥
장사는 돼요? 안 돼요. 근데 사진하고 얼굴하고 실물이 더 젊은데. 실물이 더 젊어요? 어.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파랑을 써서 이렇게 싹. 만 원. 네. 이것도 만 원, 한 마리. 고기 좋다. 갈치 아니야, 이거, 그죠? 예. 이게 한 마리에요? 예, 한 마리. 한 마리 얼마야? 한 마리 곧 만 원입니다. 전부 만 원짜리요? 다 만 원짜리. 저기네. 대구 이면수 짤짤이 짭짤이 송도로물의 어머니가 아직 문어를 문어 전문입니다. 딱 이렇게 삶아가지고 봉지에다 싸놓으셨네. 고등어회예요? 예. 고등어회요? 아니, 요거는 까진해 땄습니다. 한석구리 만 원? 만 원? 예. 사가세요. 야, 이면수 열기를 말리시네. 그 까치복이에요? 네. 그것도 회 뜨시는 거야, 뭐야? 아니죠? 이게 까스러워가지고 그냥 나도 누가 한 사가 아 떼기를 뺏겨줘야 사가 나 또 해기 싫어가지고 아까 하다가 찼는데 이제 한 사 하니까 한 일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무나 못 하잖아 그거 아이고 독이 있어서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그 목이 원체 독이 많다 하니까 그게 그냥 그래서 그렇지 그냥 손질해갖고 다 버리면 돼. 눈도 버리고 야도 버리고 날개도 버리고 몸뚱아리만 살아있으면 되네. 몸하고 이제 살하고 껍데기만 먹으면 돼요. 아.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 껍질 벗기고 핏배 잘 들고 잘 늙어내고. 아. 그렇게 손질하면 얼마씩 파시는 거야? 두 마리 5천 원. 두 마리 5천 원? 네. 어. 이 고등어도 이렇게 다섯 마리 해놓고 만 원이 2만 원이야. 아니요, 그게 원래 다섯 마리 만원 팔랬는데 어림이 돼서 누가 산다면 저게 싸고 산다고. 얼마예요? 이게 껍데기 벗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네, 껍데기가 이게 질기네. 아, 이게 살을 그래서 잘 안 벗겨져요. 아. 이게 무슨 회 드시는 거야, 이거? 한 청어. 청어 회? 네. 이렇게 해서 만 원? 5천 원. 5천 원이요? 왜 이렇게 싸게 파셨고? 청어는 비싸게 팔면 안 돼. 그 맞 청어는 비싸기도 하지만. 어. 그래도 싼 게 청어고. 맞아 맛도 있고. 어른들이 그냥 뭐 혼자 드신다고 좀 해도 올라왔는데 만 원 받고 나는 못 팔. 그 맞다. 요 소주 한 잔하기 딱 좋다. 네. 이거 팔 좀 하고 좀 기다리셔. 아이고 힘들어. 저 갔다 올게. 아이고. 껍질 벗기는데 그렇게 심서? 아우 껍질 잘 안 벗겨져. 아, 여기다 벗겨 놓으신 거네. 예, 그래. 다 벗겨, 다 벗겨 놓은 거예요. 여기, 뭐야, 명성, 뭐라라, 여기? 식당도 하시는 거야? 아니요, 저는 요 장날만. 장날만 여기서. 나오시죠? 청어회. 청어회, 5천 원. 5천 원이에요? 예, 사가세요. 방금 떴어, 맛있어. 나도 하나 샀어. 드려? 5천 원이면 싸요. 이게 보통 만 원에 팔잖아. 자. 쌀 때 사시는 거야, 쌀 때. 아니, 아니. 얼음까지 딱 또, 어? 얼음 2천 원을 지드리네. 얼음을 지려야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 소주 한 잔에. 딱 좋아. 나도 이거 소주 한 잔하고 샀어요. 이거 담아놔. 아, 지금 사도 안 돼요. 얼음에다 절여놔. 이면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예. 요렇게 해서 만 원이죠? 예. 이면수. 잘하셨습니다. 햇대기. 이면수. 고등어. 부자미. 아이고, 대구. 여기는 제일 수산입니다. 그죠? 이, 그거, 그거예요. 이수길. 네.
보셨네? 이승일TV 제일수산 간판 어딨어? 찍어줘야지. 제일수산 여기 택배 돼요? 전국 택배 가능한 집입니다. 수산물 수산물 다 있죠? 각종 수산물 도소매 제일수산 전화하세요. 문어, 울진대게, 고등어, 오징어, 새우, 소라, 햇대기, 가자미. 뭐, 오징어는 없네 아직. 오징어 냉동 지금 좀 있어 생물 나오지. 그죠? 꽁치가 없네. 꽁치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금. 바다에서 안 잡혀. 요 주변 안 가보니까 아예 없어. 아예 없는 게 못 잡아. 꽁치 배가 금값이고 오징어 잡아는 거지. 꽁치가 지금 금값이다 금값. 그 오징어도 안 나온다네 그래서. 야 이거 이면수 엄청 크네 이런 거. 이렇게 큰 건 얼마씩 하시는 거야? 와 진짜 커요. 고등어도 그거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런 건 얼마씩 하시고? 한 마리 15,000원, 10,000원, 3마리 10,000원, 2마리 10,000원. 그럼 이런 것도 딱 손질해가지고 이제 딱 택배 보내주시는 거죠? 제일수산입니다. 황우럭은? 황우럭 10,000원, 2만원, 3만원. 이야 크겠다. 장치가 조수네 진짜. 이거 먹는 상어입니다. 먹는 상어. 이걸 뭐라 개상어라고 하나? 참상어. 참상어? 예, 정상어는 이게 색깔이 색깔 나요. 아, 요 무늬가 있네. 예, 이건 맛있고 살이 쫀득한 상어. 이걸 제사상에 올라가나? 예, 내륙지라. 아, 아 중면이시구나. 중면 30번. 30번? 예. 어디 그 울진 죽변? 중면에서 30번이 물건 최고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전국에서도 메디어 죽변항 30번 중면이십니다. 어제 거기서 왔어 지금. 배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왔어 내가. 배 없어요. 문어 배 한 대 나온 거. 문어 찔끔찔끔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런 거 이 79번 중면이 나오고 99번 중면이 잘 알아요. 맨날 그거 보면 둘이 있었지. 맞아. 잘 보셨네. 나타났다가 문어값이 10,000원씩 올라갔던데. 맞아 맞아. 30번 중면이 여기서 또 만나뵙습니다. 미역을 직접 말려 오신 거야? 예. 직접 말려 오신 거야? 예, 요거는 돌강 위에 돌에 붙은 돌강 자연산. 한 잎이라 그러는 거야, 뭐라래? 그래? 우리 다섯 잎 남았는데 좀 헐케가 있었으면. 그거 다 뭐? 그러면 한 피만 살라니까. 두 피게 15,000원 가겠어. 한 피게 10,000원짜리. 한 피게 우리 10,000원씩 파는 거래. 요것만 떠오 갈라고 이제 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쪄서 나오시는 어머니. 이는 다 팔고 남으신 거야 이거? 네, 한 번 남았어. 얼마씩 파시는 거야? 20만원인데 15만원. 이 몇 킬로짜리인데요? 네? 몇 킬로짜리예요? 5킬로 좋아요. 5킬로? 네. 오늘 잡아서 오늘 사놓으신 거? 4만원 주세요. 20만원. 그렇지. 4만 5천씩 가요. 잘 팔아가요. 또 다음에 두갑구나. 한두 가지요. 어머니들이 또 미역 따오시고 털나무 따오시고 이건 뭘 말리신 거야 이거? 이거 해가지고 두드러 왔는 게. 아 이게 그거 미역 줄거리 예, 따신 게 이거야? 예예. 예. 이런 건 어떻게 먹어요? 그거 이제 물에 잡아서 묻혀가 양념 묻혀가지고. 이게 얼마인데? 그거는 10,000원. 한 덩어리? 이거도 10,000원. 한 개. 아주 코네 코. 이거도 한 개 10,000원. 알겠습니다. 콩나무? 요즘 잡았어. 바다에서 나온 와 문어. 호떡이. 이야 고등어 크다. 지방가 3마리. 이런 거는 2마리 2만원, 3마리 2만원. 이 때깔이 엄청 좋으네. 광이 바짝바짝 나네요. 많이 파세요. 이거는 저거 아니야? 그 군소. 예. 군소 말린 거. 군소 문어 한 마리 들어갔어. 문어 아까 저쪽 샀는데. 예? 저 위에서 샀어요. 샀어요. 또 사? 아, 요런 들어오지 왜 이렇게 샀어요? 발이 짧아가지고. 아, 아. 쉬고 계시네. 와, 웬, 그, 저희, 뭐야, 소녀가 거기 서 계시네. 어? 여긴 진도 건어물에, 이 사진,
요 주인공이 저기 옆에 계신 장사 괜찮아요? 장사 이제 이제 조금 괜찮네. 오늘 이렇게 세 단장 하셨어? 아 원래 그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세 단장 안 한다고 원래 그렇고. 아이고. 다들 장사가 안 된다네, 저쪽에. 리역 작업이 한참입니다, 지금. 고포 마을은 얼마 전에 물친 삼척,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이 지역은 돌미역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한참 미역 말리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와, 천지가. 미역이네, 미역. 이야. 울진 거포 중계원 기왕입니다. 2시에 미역 대접을 했는데 지금 말이 불고 하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서 미역 분쇄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울진 거포 중계원 기왕입니다. 2시에 미역 기작기를 했는데 발매 분에 날린답니다. 아, 조금 일찍이 나오셔서 미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이장님이 지금 방송하십니다.